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말씀 같이 볼게요. 요나서 1장 1, 2,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 2,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1, 2,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부흥에 대한 교과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두세 번 더 할 것 같은데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안식년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제 한 두 달 정도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기도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은 못 가시는데 혼자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저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할지 황당하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 아마 뭐 사람 눈치 보고 아니면 뭐 돌아가는 형세 보고 그래서 뭐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 비위 맞추든지 뭐 이런 것밖에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독대에서 보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넘버원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달, 두 달씩을 계속 빼서 하나님 옆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시간을 제가 가지지 않으면 아마 저희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냥 조직이고 뭐 그냥 모임이지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물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하여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명 아멘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요. 하여간 저에게 있어서 제 사역에 뭐 중요한 사역들이 많지요. 예,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 일들 가운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제가 하나님 앞에 독대에서 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나가야 되고 이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한다면 글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아마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사람들 눈치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 이분이 뭐라 그러지? 저 얘기를 하면 저분이 뭐라 그러시지?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하여간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를 명확하게 듣고 그리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네. 근데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고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나눴던 메시지 속에도 그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이제 확장과 새로운 시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제 안에 이번에 굉장히 그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어요.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부흥에 대한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게.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하고 같이 쭉쭉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제가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이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빨리 오지 않습니다. 우린 다음 세대 한두 명이나 준비합시다. 아마 한 7, 80년은 우리가 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거고 그동안 구루턱이라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한두 명이라도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뭐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사실은 기본적인 패러다임이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한국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한 70년대, 80년대 봤던 것이 마지막 부흥이었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 1907년도에 큰 부흥이 이제 한국에 있었지요. 그리고 그 부흥으로 인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됐고 또 6.25 전쟁 이후에 이제 한국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제 기도원들과 주로 이 성령 운동과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한국에 큰 부흥이 있었지요. 근데 그것이 아마 저희가 경험한 마지막 부흥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마지막 부흥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부흥은 절대로 안 일어날 거다. 절대로 안 일어날 거고 한국은 그런 이제 시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고 청년 세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대학 캠퍼스 가운데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퍼센테이지가 2%에서 4%입니다. 2%에서 4%. 이거는 거의 선교지 수준입니다. 이게 선교지 수준의 퍼센테이지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지금 20대, 10대 가운데 겨우 한 2%, 3%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여기에 대한 위기감. 그럼 이제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음 세대가 어쨌거나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물론 어른 세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른 세대는 그래도 여러분 대충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17%, 18% 정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을지 몰라요. 평균이 17%, 15% 이렇게 잡으니까 청년 세대가 2%, 3%라고 했을 때 어른들은 그거보다 높아야지 되겠죠? 예. 그래야 약간 평균 했을 때 17%가 나올 테니까 어른 세대는 20% 정도, 어쩌면 그 이상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는 이걸 보면서, 야,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청년들한테 쏟아부어도 과연 이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막 그런 것이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걱정이었고 근심이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젊은이들한테 어쨌든지 간에 되든지 안 되든지 여기다 쏟아부읍시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다 거기다 투입을 하고 재정도 거기다 투입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사진 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의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었고, 뭐 재정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뭐 훈련도 그렇고 거의 다 다음 세대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 어른 세대에는 한 20% 가까이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2%, 3%라면 여기다가 하여간 우리 교회가 다 역량을 쏟아부어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역량을 쏟아부어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저희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역자들은 대부분 다 젊은이들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들이 세워져 있고, 뭐 훈련도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뭐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과연 그 세대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을까? 거기에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캠퍼스의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점점 부정적인 일들만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게 되기보다는 점점 적대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건 사회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현 상황을 봐도 그렇고 부흥이라고 한 건 불가능해. 그 믿음이 제 안에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은연중에. 그렇다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빼버리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 아카데미도 세우고 이 다음 세대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해서 우리 키워야겠다 막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고 이러고 있는데, 제 안에 일어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수도 있다. 그냥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국을 여기서 끝내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끝내시지 않으셔야 된다. 막 이런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와 사실 아프리카까지 이 복음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무던히도 헌신했던 것이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침체했던 걸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역사를 끝내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제 안에서 막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것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야 됩니다. 막 이 기도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 제가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이거를 믿고 있지? 나는 이걸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데, 제 안에 깊은 곳에 돌아보니까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던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부흥에 대한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6월 말 정도부터 이제
사도행전하고 바울서신에 대한 걸 제가 쭉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뭐를 보게 하시냐면, 사실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첫 번째 부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부흥이 어떻게 전개됐고, 그 가운데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고.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아,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런 영향력을 미치겠구나, 이 안에는 이런 위험성이 생기겠구나,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데 그걸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웃겼는지 몰라요. 지금 부흥은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고 있고, 주변에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이란 얘기만 해도 코웃음을 칠 거예요. 지금 무슨 부흥이냐, 한국 교회는 서바이브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상황이지 부흥을 논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막 준비하고 있으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글쎄, 이게 믿음의 눈이라면 믿음의 눈인지 모르겠는데, 부흥이라고, 이건 전혀 일어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일에 대한 것을, 그 후속 준비를 제가 왜 하고 있는 겁니까?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차라리 이걸 한다든지 그런 모르겠는데, 이건 뭐 전혀 기미도 보이고 있지 않은 일을 제가 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제 안에 그런 이제, 뭐 비웃음까지는 아닌다. 그러니까 좀 일종의 당황? 황당스러움? 뭐 하여간,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어쨌거나 제안에 했던 변화 중에 하나가 부흥이 어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기 시작했는데, 요나서는 구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부흥에 대한 책입니다. 그렇죠? 니느웨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이 부흥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가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부흥은 어느 날 짠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렇게 쫙 갈라지는 불이 쾅 임하고, 이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그렇게 되는 거지, 아무런 징조도 없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누군가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에는 항상 시작점이 되는 사람 또는 시작점이 되는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점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확대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작점이 있고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부흥에 이르게 되는가. 근데 이 요나서는 그 부흥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딱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 2장 그리고 3, 4장. 그래서 딱 두 개로 문단이 나눠지는데, 1, 2장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3, 4장은 니느웨로 가고 있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나서 1장 1, 2, 3절과 3장 1, 2, 3절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여러분의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야, 내가 대학교 갈 때 전공을 이제 수학을 택했거든요. 근데 수학이 아니고 제가 만약 법학을 택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만약에 수학이 아니고 의대를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점수가 안 나서 못 갔겠지만, 하여간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뭐 이런 이제 질문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인생이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근데 뭐 안 가본 길이라서 모르지. 근데 요나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다시 수로 가는 걸 선택했을 때 그 후속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근데 만약에 요나가 다시스가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여정을 선택했다면,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가 두 번 주어지면 참 감사하지요. 근데 요나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똑같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서 1, 2, 3절을 읽어보면 완전히 똑같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뭐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가 첫 번째와는 다른 선택을 하지요.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선택이 주어질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지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이 앞에 주어지는데,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스로 갈 것인지 니느웨로 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교과서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들이 주어질 텐데, 크고 작은 선택들이 주어질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을 것인가 아니면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것인가,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이 선택의 미래를 쭉 따라가 보면 삼겹살을 계속 선택한 사람은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요, 비빔밥을 계속 선택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상급을 얻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렇잖아요. 이 선택은 약간 그건 뭐
어떻게 보면 큰 선택은 아니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크고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건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여정을 가게 될 건가를 결정할 것이고 어떤 여정을 갈 것인가 할 것이 어디에 도달할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여정을 선택했던 요나는 2장 끝에 가보면 결국 큰 폭풍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민폐를 끼치고 민폐 끼칠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가장 어두운 사실은 죽은 거죠. 이게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지. 물고기가 잡혀먹어서 죽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망하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로 가는 여정은 사실은 별로 마음에 드는 여정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니느웨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내 패러다임 속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정을 선택했을 때는 마지막에 큰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건가가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침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보장해 주셨어요. 만약 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으실 거라면 선악과 같은 거 만드시지도 않았지.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셨고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감동하시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inal decision, 마지막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내리는 것이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들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삼겹살을 반복적으로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 삼겹살을 반복적으로 먹었더니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도대체 왜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마지막에 대답하실 거예요. 삼겹살은 왜 그렇게 먹었냐?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결국 우리가 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또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한번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너는 지옥으로 가 끝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내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게 불이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럼 지옥이라고 하는 교리는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왜 지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남아있어요? 뭐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내용이지. 왜 남아있어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건 우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세요? 아멘? 예,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서는 부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부흥이라고 하는 용어는 꼭 평양 대부흥 뭐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원하신다고 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레벨에서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개인 차원의 부흥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딱딱해져 있었는데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돼서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된 뭐 이것도 우리 개인 차원의 부흥. 가정의 부흥은 뭐예요? 가정의 관계성이 아내와 남편이 다 이제 관계성이 깨져있고 자녀들도 막 나가서 사고치고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가정 안에 풍성함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이게 가정의 부흥이지. 또 뭐 교회의 부흥은 교회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막혀있다가 그것이 다시 뚫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 뭐 그것이 뭐 양적 성장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꼭 어떤 양적인 성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민족의 부흥, 민족의 부흥은 뭐예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는 게 이 어떤 나라와 민족 사이의 부흥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개인에서부터 한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흥이란 용어를 계속 요나를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꼭 어떤 평양 대부흥 막 이런 걸로만 한정시키시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에게 적용할 게 없어져 버려. 예. 부흥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잠깐 다룰 텐데 그리고 항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해요.
모든 부흥은 그 부흥의 규모가 얼마나 크든지, 뭐 전 세계적인 부흥이든 아니면 뭐 가정의 부흥이든지 간에 그 사이즈에 상관없이 항상 모든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헌신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부르심 앞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부흥에는 시작점이 있어요. 한 사람 또는 한 가정 또는 한 공동체, 거기서부터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네. 물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모든 부흥의 시작은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따라가실 때, 물론 우리가 교회의 부흥도 좋고 가정의 부흥도 좋고 민족의 부흥도 좋고 다 그걸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적용은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 진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1차적인 적용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 우리 셀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돼요. 내 개인 아니면 가정이나 셀, 이런 아주 작은 규모의 단위에서부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여기에 먼저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정으로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조금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조금 더 큰 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건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 안에 내면에서부터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고요. 온가족 예배니까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준비했는데 모르겠어요. 또 말하다 보면 길어질지. 자, 어쨌거나 제 안에 어떤 첫 번째 변화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체에, 특별히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캠퍼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부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첫째, 부흥은요 항상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는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요나서 1, 2, 3장에서 요나가 선택했던 다시스, 그리고 요나서 3, 4장에서 요나가 선택했던 니누에, 이 선택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은요 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의 선택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돼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들을 부흥시키려고 했을 때 시작점이 된 사람이 있었죠. 뭐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 그 사람의 선택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그 나라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냥 거기서 편히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편안한 관직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민족을 이끌고 돌아갈 것을 결단하죠. 이 선택, 예루살렘 여정에 대한 선택, 이것이 이스라엘 그 포로기 후반기 부흥의 시작이 됐던 거죠. 뭐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이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요나로 말미암아 니느웨 큰 부흥이 임하게 되는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흥은 그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작점이 되는 사람의 어떤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선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커 보이든 작게 보이든지 간에 그 선택은요 반드시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해 갈 거예요. 다시스로 인도해 가든지 니느웨로 인도해 가든지 어디론가는 인도해 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전에 이 여정이 어디로 인도하는 여정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삼겹살을 입으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여정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여정이 니느웨의 부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여정이냐, 아니면 이 여정이 깊은 물속의 뱃속으로 멸망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여정이냐, 그것을 여러분
미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간증을 짧은 간증을 한 두 개 정도 나누고 그 뒷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 인생 가운데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선택이 니누에는 아니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선택했던 것 중에 니누에를 선택했던 그 잘된 간증 하나랑 아니면 다시스를 선택해서 쫄딱 망했던 거 하나랑 다음에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기는 다시스가 훨씬 더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죠? 니누에 여정에 대한 선택은 제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목회를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사실 목사가 될 거라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제 안에 있는 비전은 크리스천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수가 되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좋은 크리스천 교수가 돼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런 거였고 이제 그래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학을 가고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것이 바로 이루어질 그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다 지원서를 내고 거기서 지원서에 합격하게 되면 그 대학에 가서 이제 교수로 그 다음에 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면 되겠다. 이런 때였어요. 그리고 거기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아미떼의 아들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의 아들인 저에게 임하셔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졸간에 간 목회를 하라고 하는 그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가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초자연적으로 대면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아마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먼저 시작될 때 미국에 계신 박현철 목사님이란 분이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저하고는요 정말 친형제 같이 지냈던 분이에요. 진짜 형님처럼 제가 좋아하고 따르고 미국에서 이렇게 지냈던 분인데 미국 시민권자신데 여기 목회를 시작하셔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당연히 그냥 일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가능성은 별로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당연히 여기 와서 그냥 박 목사님 내가 도와드리고 충성되게 섬기다가 한 3년 있다 선교사로 나간다. 이게 저희 이제 계획이었고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냥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교회가 개척된 지 한 6개월, 7개월 때쯤인데.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은 됐는데 저희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개척교회죠. 그래서 막 시작은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없어져 버리신 이상한 상황이 됐지요. 그랬을 때 함께 개척했던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나 선교사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3년은 여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국비유학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3년은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은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3년만이라도 이 교회를 좀 목회하시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흥하고 웃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나는 일단 목사의 부르심이 없고 더더군다나 난 말을 되게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고 말을 더듬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건 그게 제 비전도 아니고 그러고 있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가 기도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원도 기억이 나요. 광림수도원이었어. 광림수도원 저기.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제가 제 평생 정말 처음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저의 부르심에 대한 거였어요. 나는 너를 선교지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거고 약간 몇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목회를 맡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으면 제가요 정말 순종을 안 했을 거예요. 그건 전혀 제 길이 아니고 그건 제 여정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더군다나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고요. 그러고 하여간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을 안 하면 이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교회를 맡겠다고. 그래서 제 첫 번째 직함이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담임 집사였습니다. 수원한학교의 담임 집사.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부랴부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전도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첫 설교하러 딱 강단에 섰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 듣는 거 다 고치셨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 더듬어본 적 없고, 그건 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 순종이 저에게 절대로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는 제 패러다임 밖에 있는 일이었고요. 둘째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교에 지원해가지고서 막 교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를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목사라고 하는 게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는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인데 성공한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거고, 거기서 내가 목회자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안 된 거고, 그랬을 때 내가 목회를 했다 말아먹으면은 한 10년, 20년 뒤에 어머 이 길이 아니었나 봐 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때 나이가 벌써 50 됐을 텐데 이 길이 아니었나 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보장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그동안 쭉 와서 뭐 이제 교수가 됐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서 저도 이제 서울대 나오고 미국 버클리에서 박사학위 하고 그러면 사실 이게 거의 이제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럼 그냥 지원해가지고 교수로 가면 되는데, 그리고 저를 이제 뽑을겠다고 뒤에서 얘기가 대충 돼 있던 대학도 이미 있었는데, 그럼 그냥 거기 지원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거를 다 그냥 버리고 이걸 한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쪽 여정은 제 여정이라고 한 번도 고려돼 보지 않았었던, 저는 당연히 이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길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돼 있는 길이고 이미 어느 정도 다 보장이 돼 있고 뭐 그냥 가면 되는 길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이 임한 거였어요. 말씀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아주 좋았을 텐데 말씀이 임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제 앞에는 선택이 딱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한 것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길을 갈 것이냐. 아,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해는 말아, 제가 기도원에서 얘기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제 이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추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네가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둘 다 축복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둘 다 축복할 거라고. 그런데 일로 가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근데 네가 그걸로 가지 않더라도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베스트를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난 이걸 강요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걸 선택하든 간에 축복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어느 걸 더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지. 뭐 일로 가면 제가 벌 받을 거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글로 가더라도 내가 충분히 축복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더 원하는 거라고 하는 걸 제가 안 거지요. 그래서 제 앞에 이제 선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원하시는 걸로 갈 거냐 그냥 조금 원하시는 걸로 갈 거냐. 예. 근데 선택해야 됐고 그 선택이 15년 전에 제가 했던 선택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서 있어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에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 선택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그 선택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오케이 성준아 내가 네 인생을 15년 물려줄게, 쫙 물려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선택해 볼래? 그래도 똑같이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니느웨 여정이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자, 반면 다시스 여정도 있었어요. 다시스 여정. 근데 니느웨 여정은 뭐 여러분 공감 많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뭐 오케이. 예. 언젠가 알게 되실 거고. 다시스 여정은 훨씬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시스 여정은 언제 있었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끝날 때쯤 예수님을 만나고요. 정말 예수에 미쳤어요. 정말 예수에 미쳐서 식음을 전폐하고 약간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원래 제 이제 은사 자체가 공부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시중에 나온 책을 뭐 거의 이렇게 쓸어 담아서 그냥 읽었어요. 쓸어 담아서 읽고 성경책 읽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굉장히 여러 번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구름 위에 뜬 것처럼 살아갔어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이 딱 올라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 앞가름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앞가름은 좀, 졸업반인데, 그래도 졸업하고 좀, 그 진로에 대한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생각이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어렵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자기 앞가림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것이 영적인 건가요? 예, 근데 여기에요 함정이 있더라고. 함정이 염려와 근심. 아니 앞가림을 해야 되면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염려와 근심으로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앞가림을 해야 되는 거면 그냥 해. 근데 왜 염려와 근심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좀 자랑하는 것 같지만 염려와 근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 가가지고서 뭐 유학 가고 공부하고 이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학점은요 이미 이제 분에 넘치게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 학점은 정말 분에 넘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학점이면은 뭐 대학원 못 갈 거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니고 미국에 웬만큼 좋은 대학의 원서를 넣어도 거의 다 합격할 만큼 좋았어요. 근데 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냐? 이상한 거잖아, 이게. 준비해야 되는 거면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근데 제 학점이 좋았던 거는 진짜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요,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 안에 평강이 임하면서 그 전까지 저의 동기는 뭐였냐면 경쟁이었어요, 경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더 앞서가야 된다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넉주를 놓은 거예요, 정말. 안 되면 말라 그래. 안 되면 말라 그러고. 안 되면 그냥 주님이 살 거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평안하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처음으로 재전공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해도 되니까. 뭐 언제든지 하기 싫으면 관둘 거라고 하는 배짱이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하기 싫으면 관둘 거라는 배짱이 있는데 전공책을 보고 있는데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재밌네. 하나님이 이런 멋있는 이론들을 만들어 놓으셨네. 그래서 막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재밌어서 하면 결과는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재밌어서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분에 넘치는 학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약간 그러니까 염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염려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 안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4학년인데 앞가름은 해야지. 아니 이미 앞가름도 하고 있는데 무슨 앞가름을 하겠다는 건지. 약간 그러니까 어쨌거나 해야지. 뭐 이러면서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정확히 한 2년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고. 주변이 다 깜깜한 거야.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거 빼고는 제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예. 그냥 연구실에서 술 마신다면 술 마시러 다니고 뭐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완전히 깜깜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국을 하나님 옮기시면서 제가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아마 그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 결국 저는 끝났을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런 다시스 여정으로 인도했나?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아니요, 그게 인도한 게 아니었어요. 본질적인 게 있어. 염려와 근심. 딱 본질적인 게 있어요. 염려와 근심.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으세요?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거장이든지 아니면 현실 감각에 대한 개념이 없는 현실 부적응자든지 둘 중 하나지. 그렇잖아요. 아, 영적인 거장이 되면 정말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신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염려와 근심이 없다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염려, 또 뭐 재정에 대한 염려, 배우자에 대한 근심, 또 아니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 또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여간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없을 순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여정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데부터 시작돼요. 다시스 여정을 선택할 것인지 니느웨 여정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다룰 건가에 의해서 어떤 여정을 선택할 건가가 결정이 되더라고. 그냥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염려와 근심이 제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 동기가 돼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데 왜 하는 거야? 염려가 돼서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선택하는데 왜 선택하는 거야? 염려가 돼서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 막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뭔가를 선택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막 남편한테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고기 반찬을 막 잘 준비했어요. 근데 왜 준비한 거야? 염려가 돼서 준비한 거야. 이거 준비 안 하면 또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그러면요, 그거 준비해도 결국 그날 밤 사고 터지는 거 알아요? 안 그래요? 살아본 사람들 알잖아. 염려와 근심이 돼서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항상 그 결과는 어디로 인도하냐면 다시스로 인도를 해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하면 그 선택은 결국 뒤에 가보면 다시스로 가 있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실 때는 염려와 근심으로 선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알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여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가장 많이 선포된 것 중에 하나인 거 아세요? 가장 많이 선포된 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왜?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를 다시스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꼭 잘못된 걸 선택하도록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택은요 염려와 근심에 의해서 선택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다시스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혹시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다며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라는 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내가 현실 감각을 아직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면 조금 고민하십시오. 이건 뭔가 지금 여러분들의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고장난 거란 말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뭐 대천덕 신부님이나 뭐 이런 분들 정도의 영적인 거장의 수준으로 올라 있다면 그래서 염려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아직 보니까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내 센서가 아직 고장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것은 오케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처리할 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염려와 근심이 나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근심이 나로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다시스로 가는 여정이에요. 뭔지 물어볼 것도 없어. 그거는 그냥 무조건 다시스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럼 염려와 근심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세요. 삼겹살을 먹으면 어떡하지? 아, 이거 살찔 텐데. 그럼 그냥 먹지 마세요. 아, 내가 내일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냥 해.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고 그냥 하라고. 아, 너무 단순한 건데 이걸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 아, 우리 집 유리창이 저게 깨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냥 가로, 그럼 빨리 가서. 그거를.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게 병 쪽으로 메어 있는 거 아세요?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할 수 있는 건데도. 예. 아,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어떡하지? 아, 공부해,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고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어떤 염려와 근심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오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당연히 염려되겠지. 할 걸 안 했으니까. 어떤 것들은 해야 될 것을 해야만 염려가 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염려를 다 평강,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냐. 아, 그잖아요. 공부 안 하고 당장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냐고. 그거는 해야 평강이 있는 거야, 해야. 이해가 되세요? 어떤 것들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 있어요. 염려. 이거는요, 딴 방법이 없으면 기도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돼, 그거는. 그냥 해야 될 걸 해야 돼. 그래서 첫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 해야 될 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해야 될 걸 한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는 염려와 근심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뭘 안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오는 거라든지, 또는 뭐 배우자,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 때문에 근심하는 거지. 이건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거지.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직장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우리가 사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긴 해요. 네. 그지요?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노력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영적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거 그냥 노력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또는 막 슈퍼맨 수준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들. 진짜 막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을 가지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막 하면은 간신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범주죠. 그러니까 그냥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뭐 초자연적인 막 초인적인 노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 뭐 이것까지 다 책임지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의 초인적인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범주 바깥의 문제, 뭐 배우자의 관계 문제, 시부모와의 갈등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줘요. 이 문제는요, 기도의 자리로 가져 나가셔야 돼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확히 얘기해놨어요. 근심이 있으면 기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다루는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할 수 있는 하라고 하는 것은 0번이고 1번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염려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남편 문제, 관계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하여간 이거는 기도의 자리에 가져가셔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씨름을 하셔야 돼요.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대로 우리 마음에 임할 때까지 돌파를 해내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이게 약해, 이게. 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거기서부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돌파가 안 일어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계속 염려와 근심, 염려, 근심,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를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건 다시 수로 가는 거야. 그 염려와 근심이 나를 막 밀어붙여가지고 선택하게 만들면 그거는 분명 다시 수로 가는 선택이에요. 그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뀌는 건 뭐야? 성경이 약속을 했어요. 기도와 간구의 자리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 평강이 임하는 이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에휴, 목사님은 또 영적인. 아, 그럼 딴 방법이 있으면 알아서 해봐요, 그러면. 아, 딴 방법이 있으면 알아서 해봐요, 그러면. 뭐. 없잖아, 어차피. 어차피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 사람 말을 좀 믿으라고. 저도 해본 거예요. 돼. 된다고. 제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6,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6년 전. 그때 목회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거의. 그때 미국에서 제가요.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간 검사를 해보더니 간이 심각하다는 거야. 뭐라 그랬냐면 이대로 계속 놔두면 10년 뒤엔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죽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물론 미국 의사는 조금 뻥이 심하긴 해. 그래도 어쨌거나 의사가 이건 10년 뒤에 이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소름이 바짝 돋아요. 염려와 근심이요 온몸을 사로잡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간 수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다른 수치는 다 안 좋아도 간 수치만은 정상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거?
염려와 근심을요 기도의 자리에서 바꿀 수 있어요. 바꿔 봤으니까 하는 얘기야.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깊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냐면, 넌 다른 거는 죽어도 간 때문에 안 죽는다, 걱정 마라. 이 확신이 제 안에 부어졌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평강이 임한 거예요, 평강이.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제가 혈압이 높아서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정기검진 받거든요. 근데 받아보면은 항상 간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야. 뭐 이건 예, 이 아니 뭐 다른 방법들이 있냐고. 그럼 제가 거기서 내가 간 어떡하지? 염려, 근심, 간 어떡하지? 염려, 간 어떡하지? 이러면 간이 나아지나?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안 좋아지지. 아, 염려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냐고요. 우리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머리카락 색깔을, 아, 머리카락 색깔을 염색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염려와 근심은 사실은 기도로 끊어낼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 그 확신이 부어져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구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상황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니야. 염려와 근심이냐 평강이냐는 여러분 딱 한 끗 차이인 거 아세요? 한 끗이 무슨 용어지? 도박 용어 아니었나? 딱 한 끗 차이인데 어디를 보냐의 차이예요.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돼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 눈이 내 주변에 있는 상황에게로 흩어져 있을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야.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눈이 하나님께 딱 고정돼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어. 정말이에요.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어도 내 눈이 하나님 앞에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만사가 형통한 것 같은 사람도요, 예,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 것 같은 사람도 내 눈이 문제와 상황과 사람에게 가 있으면요 그 안에 평강 없어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뿐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의 눈을 어디다 두실 건가? 내 눈을 어디에 고정시킬 건가? 어디에 여러분의 눈을 픽스시킬 건가? 이 차이일 뿐일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 없이는 해결책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내 눈이 고정되는 거야. 뭐 상황이 아무리 미친 듯이 돌아가도 하나님께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강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평강이냐면, 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부어지면서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이거 말고 방법이 있냐고요. 아,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 걸 안 해서 오는 불안은 할 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내 눈을 여호와께 아무리 고정시켜도 시험 공부 안 했으면 시험 볼 때 불안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건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불안이 아니야. 그 염려와 근심은 정당한 염려와 근심이야. 안 했으니까 이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 또는 내가 이미 저질러버려서 어떡할 수 없는 일들. 이미 저질러버려서 어떡할 수 없는 일들. 지금은 너무 회개하고 있지만 이미 저질러서 어쩔 수 없는 일들. 그건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그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 이미 저질러버렸어. 해결이 안 돼, 이제. 그런 건 여러분, 죄책감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회개하고, 그 다음에 평안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래, 뭐, 그 문제의 발단은 내가 밀어내서 그럴 수도 있고, 문제의 발단은 내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떡하겠어, 이미 벌어졌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면. 그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막 자책을 해.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맞아,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아, 그건 맞아요. 근데 so what? 그래서 지금 어떡할 거야? 지금 해결할 수 없잖아, 이미.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돼.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 뒷수습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자,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선택이 이 염려와 근심에 의해서 몰려가는 선택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소망과 비전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 평강이 임하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시겠구나. 그 소망.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끌고 가시겠구나. 이 비전.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여정은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떠밀려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선택하는 여정이지.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시스로 가는 여정은 염려와 근심에 의해서 떠밀려 가는 여정이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밀려가는 거야. 니느웨로 가는 여정은 소망과 비전 가운데, 소망과 비전에 끌려서 내가 선택하는 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으신 분들 잘 살펴보세요. 이 선택이 내 염려로부터 나온 건가, 아니면 소망에서부터 나온 건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나온 건가. 이게 우리 여정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바른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게 있어요. 두 번째 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었어요. 염려와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고 주변을 딱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돼 있겠죠. 아니야. 여전히 그 문제는 그 자리에 있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은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걸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됐는데,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평안을 얻고 나서 어쨌거나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걸 못 보느냐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차이야.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진짜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돌파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인데, 와,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네, 이런 간증들을 계속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들이 그렇게 파워풀하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다르게 역사하시긴 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꼭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믿음의 차이더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차이예요. 항상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막 기도해서 평안을 얻어. 그리고 돌아와서 보면 주변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면 또 근심해. 그럼 또 이게 근심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또 기도 자리에 나와.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평강이 와. 근데 돌아오자마자 잠깐 이제 평강이 있죠. 근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났는데 상황이 안 변해. 그러면 또 근심해. 이걸 반복하는 사람은 열쇠가 안 열려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냐면 하나님 약속대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라. 오케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도 해결 안 됐고요. 저 문제도 해결 안 됐고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그리고 해결될 기미도 잘 안 보이지만 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내 발을 띄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요, 문제가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제가 간 얘기했죠. 제가 간 수치가 되게 안 좋았다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해야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뭐예요? 지금 간이 있으면 미국에서가 좀 뻥튀기 했다고 해도 10년 뒤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요양을 시작해야 될 때 아니야, 요양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믿음은 뭐냐 하면 이거 요양한다고 날 문제인가 이게. 뭐 간이라고 한 게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고 오케이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 간 수치가요. 제가 다른 수치는 다 나쁜데 간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정도 몸이 안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진 않지만 혈압이 좀 있거든요. 근데 혈압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러면은 이 간 수치가 안 좋아야 되는데 간 수치는 딱 정상이야. 아, 물론 뭐 조금 높아질 때도 있는데요. 하여간 뭐 두 자릿수를 넘어간 적은 없어요. 항상 정상 범주에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왜 그럴까? 우리 주변에 문제는 여러분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게 믿음이거든. 네가 네 주변에 있는 문제에 갇혀서 주님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 이것만 풀어지고 나면요 그 영원히 안 풀린다. 그건 내가 해결할 거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해결한다고 하는 평강을 얻고 너는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라. 너는 내가 너 세워준 대로 걸어가라. 내가 원래 너를 부른 대로 걸어가라. 이 믿음의 걸음 그냥 걸어가는 거야. 에이 목사님이시니까 아 그럼 다른 거 해봐요. 그럼 뭐 할 거 있으면 아 다른 방법이 있냐고. 어차피 없잖아.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어차피 없잖아 다른 방법은. 그냥요 부르신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자꾸 주변 바라볼 필요 없어요. 주변 바라보면 문제는 항상 있어. 항상. 여러분이 문제가 많을까요? 목사가 문제가 많을까요? 목사가 문제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면 되지만 저는 400명 문제가 다 저한테 들어와요. 이 400명 문제를 제가 다 바라보고 있으면요 저는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문제 하나 가지고도 힘들잖아. 400명 문제를 제가 다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건 미쳐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뭘 바라봐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지. 오 이거 어떡하지? 오 저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이 여러분 한두 번인 줄 아세요? 보통 큰일은 평균 하루에 두 번은 일어나요. 아, 정말로 어전 큰 교회 목사님들 존경스러워요. 제가 한 우리 교회 다 합쳐봐야 4, 500명인데도 큰일 하루에 두 번은 일어나요. 그러면 그 큰일을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염려와 근심이 저를 다시스로 몰고 갈 거라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킬 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거기에 그냥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대로 그냥 쭉 가는 거야. 쭉. 아멘? 부르신 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간증이에요. 시도해 보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막 제가 머리 쓰고 그랬던 거는요 다 망했어요. 아 정말로 그건 다 망했어. 근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물론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씨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정말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 그걸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쭉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풀어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제가 지난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간증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풀어내신다. 그 상황과 염려와 근심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매이는 순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평균 정말 정말 큰일 하루에 두 번은 일어난다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던 길 쭉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세요. 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부흥은요, 개인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부흥은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죄와 유혹이든지 아니면 염려와 근심이든지. 네. 뭐 죄와 유혹에 대한 문제는 오늘 다루려고 하는 토픽은 아니었으니까. 염려와 근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나가세요. 네. 그리고요, 그냥 여러분의 눈을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해결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제 어저께 밤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식사 같이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글쎄 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오늘 이제 외국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 한 분 오시는데 그분이 식사 같이 하라고 초대를 했는데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신디 제이콥스라고 이제 그분이 오시는데 거기하고 더치 시츠인가 뭐 이런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뭐 식사를 하는데 그 혹시 여러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있었던 어게인1907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게인1907이라고 해서 뭐 크게 부흥 집회들이 있었죠. 근데 그걸 주도했던 목사님들이 한 7분 정도 되신데 이제 그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고 연락이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쎄 뭐 친하게 지내는 분은 아니지만 아니 그 신디 목사님이랑 우리 친하게 지내는 분은 아니지만 뭐 먼저 보고 싶다고 식사하자 그러는데 식사까지 거부할 건 아니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뭐 식사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어게인1907 했던 분들하고 저하고 그래서 한 열댓 분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디란 분이 꼭 만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좀 식사할 수 없냐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곧 부흥이 올 거라고 기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과 캠퍼스 가운데 그래서 이거를 꼭 전해주고 싶어서 식사하자고 불렀다고. 근데 제가 얼마나 놀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으로 부흥이 믿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아마 이거를 작년에 제가 이런 걸 들었으면 아이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고 그냥 돌아왔을 거예요. 저는 하여간 뭐 예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하나님 부흥을 행하실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예. 근데 제가 제 신앙의 여정에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세 번은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세 번은 전혀 뜻밖의 상황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들을 한 세 번은 들려주세요. 딴 사람을 통해서. 예, 근데 제가 지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들었어요. 이제 한두 번만 더 들으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눈을요 우리 하나님 행하실 일에다 좀 둬봅시다. 뭐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래요. 예. 관계 문제, 뭐 돈 문제,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문제 속으로 침몰해버려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도전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뒷문제들은 해결하시면서 쫓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이건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생기는 염려와 근심은 기도한다고 평안 오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것이냐, 이건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아 그분이 해결하시겠구나, 약속하셨으니까 평안을 얻으세요. 그리고 돌아와 보면 문제들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제가 해결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또 눈을 떼세요. 왜? 어차피 보고 있어봐야 해결 안 되거든.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 그러셨잖아. 하고 나면 그 다음 거 못하는 문제들이야. 그러면 눈을 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보세요.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시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야 될지를 염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확장될지를 소원하시고, 에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그냥 쭉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음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오? 언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지? 이런 간증들이 나오실 거야. 제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간증들은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 우리, 예, 주님, 저희 가운데 부흥을 행하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평강이 있게 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